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수빈 조교님과 저와 함께 수빈 조교님이 지금 이제 한 학기 동안 대학 생활을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녔고 또 우리 예전에 찍었던 퀘스트 있죠. 겨울에 입학하기 전에 찍었던 퀘스트와 한번 대학 생활의 로망과 현실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학년 1학기 지금 다니고 있는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1학년 1학기에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다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를? 네, 뭔가 저희 학부가 워낙 또 공부에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놀긴 노는데 시험 기간도 생각보다 더 길게 잡고 엄청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 그러니까 새내기가 기존 대학생 선배한테 물어본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는 형태로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현실판 경험한 것에 토대로 한번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겨울 캐스트 때 수빈이가 1학년 때 정말 놀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잘 놀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못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진짜 잘 놀고 다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못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스스로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지금 아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이제 그래도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이왕 일을 할 거면은 좀 좋게 좋게 생각하고 보람차게 생각을 하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는 것보다는 조금 바쁜 삶을 선택을 했다. 조교 업무하고 과외하고 메가스터디 멘토하고 저희 학부에서 홍보대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학교 생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혹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진짜 가끔씩 딱 현타가 올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 스토리에 막 술 마시는 거, 네, 술 마시는 거 올라오는데 와 나도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걸 맡은 일이고 내가 이걸 빨리 그리고 퀄리티 있게 해내야 되니까 아 잠자 하고 그냥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놀고 싶긴 했지만 약간 줏대 있게 놀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딱 줏대 있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때 놀고 싶은데? 하면 이제 놀고 뭔가 지금은 놀 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알아서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수빈이가 지난 겨울에 어떻게 하면 4점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시험은 잘 보고 계신가요? 약간 학도를 좀 버린 느낌이 납니다. 약간 울진 네. 않았지만 다른 걸 너무 많이 한 바람에 학점을 포기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꿀교양이랑 그런 거를 진짜 하나도 안 찾아보고 제가 하고 싶은 과목, 그 과목 이름만 보고 제가 수강 신청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못 선택을 한 게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공부 방향도 좀 잘못 잡고 이래서 학점은 처음에 솔직히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 그래도 좀 옛날에 내신 해오던 게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빈이 계속 바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난 겨울에 또 진로 탐색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해준 것 같긴 한데 네. 그 중에서 혹시 해본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색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본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대외 활동할 사람? 그리고 뭐 이거 같이 나갈 사람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잘 도전 못 해본 것 같아요. 하나를 도전해보긴 했는데 그건 아쉽게도 이제 좀 탈락의 고비를 맞고 하지만 뭐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답니다. 이 2학기 때는 조금 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고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지 찾는 데 시간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 웬만한 거 그냥 다 나가보라고 대회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로 탐색만을 위한 경험은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인 거네요. 진짜 이렇게 알찬 대학교 1학년이 있나? 난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네. 수준이가 되게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뭔가 대화보면 그래도 들뜨는 그런 느낌도 있고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나의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런 거와는 별개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꼈어요. 뭔가 만났을 때 와, 나랑 진짜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대학교는 뭐 연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분야의 취업이나 뭐 아니면 공부 관련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선배님들의 마인드 같은 것도 너무 배울 수 있었어가지고 진짜 연애가 다가 아니라 네, 연애가 다가 절대 아니고 제가 따로 얻을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네. 새내기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종강이 공부하고잖아요. 아 종강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름방학 때? 종강을 하고는 우선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싶어요. 책을?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약간 제가 책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책 읽는 시간 중간중간에 끼워놓다 보니까 하나의 책을 진짜 막 한 달 동안 읽는다든가 아니면 두 달 동안 읽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을 때는 진짜 한 책을 그래도 일주일 아니면 뭐 2주일 정도에 깊게 딱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공모전? 뭐 대회 활동을 진짜 꼭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정책 제안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한 번쯤은 나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학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학회? 약간 동아리 개념의 학회라서 진짜 학회처럼 빡세진 않은데 상경학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면서 느낀 게 약간 아 경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번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찾아갔다. 해봐야죠. 네, 저 근데 그걸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경험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는 막연하게 아 그래도 뭔가 내가 막 캐팅 같은 걸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아이디어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한 번에 딱 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니까 아 나는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쪽에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을 더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해보라. 네,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걸.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좀 이건 너무 완전 낭만이다 딱 느꼈었던 가장 최고의 순간. 처음 술 게임 했을 때? 얘가 약간 좀 와 이게 어른의 맛? 처음부터 너무 매운맛. 저 근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진실을 뭐 해야 되지? 약간 와 약간 신세계?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놀 수도 있는 네 거구나. 진짜로. 근데 이제 출티가 항상 면접 보러 가야 돼가지고 출티하고 일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뭔가 이게 고등학생이었으면 뭐 다른 일 있다고 수업 빠지는 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탁 하고 착 하고 이제 나가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스릴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금잔디 축제라고 미니 축제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부스들 열고 저녁쯤 되면 이제 영화 전광판에 딱 나와서 낭만인데? 네 거기서 이제 다들 돗자리 깔고 막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딱 이렇게 서가지고 싹 둘러봤을 때 와 대학생들이다 네. 이게 대학생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술게임 그리고 출티 금잔디 축제가 저희 낭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낭만들을 찾는 1학년이 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뭔가 제가 옛날에 했던 질문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빈이의 학점 공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